자, 벌레입니다. 어제도 새벽 4시에 퇴근을 해가지고요. 이제 아침에 나왔는데, 이제 이러다가 요단강을 맛보는 게 아닌가. 아, 지금. 자, 오늘은 저 낙타를, 브리딩이 됐습니다. 애들이 부화를 해가지고, 이 살짝 저글링인데, 발업도 지금 돼 있는 상태고, 애들이, 뭐, 방어력은 상당히 약한데, 공격력이랑 발업 다 된 상태라서, 야, 저는 이제 낙타 섬채만 이렇게 좀 하다가, 이번에 좀 부화를 해가지고, 이제 유체는 처음 접해봤거든요, 저도. 이번에 브리딩 된 그 유체가 좀 있잖아요. 근데 이제, 뭐, 옛날에 뭐 됐던 사례가 없다 보니까, 저도 처음 경험했는데, 야, 이 친구들 무지하게 빠르네. 저거 왜 이렇게 또 빵빵돼, 저거. 무지하게 빠릅니다. 빠르고, 벽을 타요. 매력이 있는데, 처음에 조금 놀랐습니다. 얘들 몸 마르고 나서 이제 딱 그 사냥하는 사이즈 되니까 벽을 막 미친 듯이 타는데, 얘들이 몸이 가볍다 보니까 벽을 탑니다. 성체들은 몸이 좀 무겁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벽도 못 타고 좀 이렇게 느릿느릿한데, 야, 애기들은 뭐 작살 납니다, 지금. 그래가지고 지금 요렇게 한 3, 40마리 이렇게 좀 분리를 해놨고요.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뭐 또 지금 알 임신한 애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저기 스팟으로 지금 저기서 겁나게 끓이고 있거든요, 저기서. 애들 고온에서 애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부화를 잘하기 때문에. 자, 기본적인 세팅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뭐 낙타 매뉴얼 제가 뭐 많이 만들어 왔지만은 또 경험에 의해서 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, 자, 이제 애기들도 뭐 건개니까 무조건 사막 세팅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. 지금 보시면 아, 이렇게 화질 진짜 애 작아갖고 애들이 이렇게 해놔야겠다 그냥. 보시면 이제 요게 그 우리 적재 케이지 유체용 높은형 2000원짜리 그렇게 해놨는데, 사이즈가 한 1.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다리까지 다 피면 2cm 정도 되는데, 보시면 이제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샌드를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요 수태를 넣어놓은 이유는, 얘들이 이제 오자마자 또 분리를 하자마자 그 수태에 물을 살짝 뿌려놨더니 거기에 수태를 씹으면서 이제 또 수분을 섭취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건개라고 무조건 물이 없으면은 얘를 탈수 걸려서 금방 죽어버리니까 유체들은 물이 좀 필요해요. 그래갖고 그렇다고 너무 습하면은 또 애들 또 마탱이 가니까 적당히 이렇게 우리 건개 정갈 유체 키우듯이 기본적으로 습도는 이제 낮은데 건조한 세팅인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습도를 좀 유지를 해가지고 가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낙엽을 넣는 이유는요, 얘들이 뭐 코르크보드나 뭐 좀 무거운 이런 은신처를 넣어놨다가는 또 거기에 다치거나 깔릴 수가 있어요. 멍청해가지고 애들이.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낙엽이나 그냥 뭐 좀 뭐라 그래야 돼, 종이 쪼가리 같은 그런 가벼운 그런 은신처가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애들은 대부분 여기 보시면 요 다리 보이시죠, 다리. 아, 이 확대하면 좀 빡세구나. 통 안에 있어갖고 제가 열고 찍고 싶은데 아, 무지하게 탈출합니다. 그러면 두꺼운 관리 상당히 중요해요. 지금 안 보이는 애들은 다 이렇게 들어가서 적응을 한 상태인데, 어제 분리해놨는데 그래도 오늘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적응을 해가지고, 아직 못 마른 지 얼마 안 돼서 먹이 먹는 애도 있고 안 먹는 애도 있는데, 이제 뭐 한 2, 3일 내로 먹이다 먹을 거니까. 여기 보시면 안에 다 숨어 있죠, 이렇게. 이 친구는 나와 있네. 이 친구는 몸이 아직 덜 말랐어요. 이 친구는 보시면 색깔이 살짝 하얗죠. 몸이 다 마르니까 까매지죠, 앞다리가. 몸도 좀 노래지고. 이 친구는 등산을 계속하고 있는데, 아, 내려와서 좀 막걸리 좀 한잔하고, 좀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네. 이 친구도 몸이 조금 덜 말랐고. 지금 몸 다 마른 단계긴 한데, 먹이 활동은 이제 시작한 단계. 예, 그래가지고, 뭐, 오시게 되면은 이제 뭐 바로 입양 가능하시고, 웬만하면 저는 뭐, 낙타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택배보다는 매장 방문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. 물론 이제 가벼워서 유체들은 택배로 잘 갑니다. 가는데, 그래도 뭐 폭염이기도 하고 요새, 혹시 모르니까, 웬만하면은 뭐 가까우신 분들은 좀 매장 방문해 주시는 게 어떨까. 방문해 주시면 제가 세팅한 요대로 또 뭐 추가금이 좀 발생하긴 하겠지만 요대로 그냥 드리니까 훨씬 애들한테 안정적이겠죠. 적응에다가 끝난 상태라서. 근데 온도가 이제 우리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사육장 내 온도 한 리빙박스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그래 최소한 28도는 하거든요. 30도. 그러니까 뭐 20, 낮에는 28에서 한 32도, 밤에는 한 25, 6도 정도는 해줘야 원활한 생체 사이클이 돌아갑니다. 온도가 낮아지면은 얘들이 바로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, 성장이 좀 더뎌지고 애들이 좀 사이클이 망가지면서 거식도 좀 오고 막 그러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, 탈피할 때도 물론 문제가 생기겠죠, 온도가 낮으면. 사막에 있는 완전 그냥 무지하게 더운데 사는 애들이니까 밤에는 조금 뭐 서늘해도 되는데, 낮에는 그냥 뭐 다행히 지금 여름이어가지고 또 온도 그냥 땡볕에 놓으시지만 않으면
실내 온도 막 30도까지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좀 더운 데다가 그냥 두시면 되고. 햇빛에 두셔도 되는데, 직사광선. 야, 조용히 해! 야! 야, 얘 조용히 하라 그래. 아, 이 여치가 이게 무지하게 떠드네. 조용히 해, 너. 야. 야, 물 계속 뿌리지 마. 물 뿌리면 거기 그게 저기 똥이랑 섞여갖고 갈아줘야 돼. 네가 갈아줘야 돼, 그거. 어, 안 돼, 안 돼. 물 자꾸 뿌리지 마.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, 얘들은. 온도가 이제 사막에 사는 애들인데도 또 고온을 좋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화하는 환경도 보니까는 이제 한 32도 정도 계속 유지를 해주니까 또 부화를 하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, 요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건조한 세팅에다가 부분적으로 수태나 이렇게 좀 물 살짝만 뿌려가지고 한 2, 3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. 이게 또 한번 뿌려놓으면 수태가 또 오래 가잖아요. 좀 마른 것 같다고 막 뿌리고 그러면 모래까지 젖어갖고 또 축축해지니까 그렇게 하고, 그 다음에 가벼운 은신처, 깔려서 다치거나, 얘들 암호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, 지금 땅 무지하게 파고 있죠, 지금 또?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, 가벼운 은신처, 얘들 다치지 않도록, 이거 봐, 이거 봐, 땅. 땅을 그냥 무지하게 파고 있어요. 그렇게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중요하네! 그리고, 먹이는, 뭐, 먹는 대로 다 주시면은, 뭐, 잘 받아먹는 특징이 있는데, 또 너무 많이 빨리 먹여버리면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하고 수명이, 얘들이 아기 때부터 성체에 죽을 때까지 2년입니다. 2년이 좀 넘어요.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1년만 사는 애들은 이제 베트남이나 뭐 저런 습한 데 살거나 아니면 뭐 모로코 막 저 이스라엘 거기 소형종들이 있어요. 손가락 한 마디 막 성체가 돼도 손가락 두 마디 요런 애들이 이제 좀 1년 내로 그냥 생애를 마감하는 애들이고, 그란티 같은 경우는 뭐 2년 이상 사는 애들이니까 아기 때부터 뭐 타란툴라 수컷 키운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뭐 한 2, 3년 정도 잘 키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. 상당히 매력이 있죠. 아기 때부터 키우면 수명도 보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했는데요. 요거만 잘 지키시면은 뭐 사육부터 부화까지 가능한, 온도가 제일 중요해요. 제가 이제 낙타도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뭐 죽이기도 하고 뭐 경험을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온도예요. 예. 온도랑 이 너무 습도가 높지 않은 거, 건조하게 유지하면서 부분 습도 유지하고 온도는 항상 높게 유지하는 거, 요거 세 개만 잘 지켜주시면은, 그래서 겨울에는 뭐 렉사나 이런 게 있어야지 좀 사육이 가능할 정도의 고온의 환경을 필요로 하니까 그거만 주의하시면은 누구나 쉽게 사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탈피 기간에 주의점이 있는데 탈피할 때 제가 직접 그거는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얘들 뭐 금방금방 자라니까 애기들은. 자, 오늘 비가 오다 말다 하는데 우산 안 챙겨가지고 비 맞고 저기 하지 마시고 우산 꼭 챙기고, 그럼 비 오니까 또 순댓국이나 말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.